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제로입니다. 오늘은 슈퍼미니프라 철용신의 리뷰입니다. 용자왕 가오가이가 파이널에 등장을 한 메카입니다. 용신 로봇으로는 최초로 여체형 로봇이다 라는 게 또 특징이죠. 슈퍼미니프라로 2020년 1월에 혼후의 판정판으로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가격은 엔가로 7,000엔입니다. 국내 정가가 좀 많이 셉니다. 10만 8천원에 국내 정식 예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긴 합니다.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가격대긴 하죠. 10만원이면. 그래도 재미있는 점이라면은 일단 변형을 포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부품 교체 그런 거 없이 완전히 그냥 변형을 없앴어요. 해서 철용신 들어있고요, 비클 머신 들어있고요, 비클 로봇 들어있습니다. 해서 변형 없이, 기믹 없이 다 형태가 그대로 한 번에 하나만 사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중점을 둔 이 프로포션들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그 애니메이션을 보던 그 감성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은 또 살짝 또 존재합니다. 여체형이라는 것 때문인지 실제 초룡신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프로포션 차이를 보이기도 했고요. 참 보는데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럼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슈퍼미니프라 철용신 살펴봅시다. 일단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비클 머신이 있고 비클 로보가 있고 그리고 도킹한 철용신이 있다 보니까 이 비클 머신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럼 광룡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사이즈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비클 모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비클 머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작다. 뭐 아담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HGUC 퍼스트만 한 게 철용신, 나머지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쵸? 자동차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한데 뭐 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 다 그냥 고정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부분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살짝 사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요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뒷부분도 뭐 기존의 용신 로봇들처럼 변형했을 때 그런 느낌 좀 살려놨고, 그리고 바닥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변형했을 때 흉부가 되는 부분이나 뭐 골반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쪽도 원래 합체했을 때는 어깨가 되는 부분이죠. 창문의 옆이랑 헤드라이트 부분 쪽은 스티커를 일부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 뒤쪽에 스티커가 빨간색이랑 검은 색깔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음색 부분은 여긴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노란색도, 이쪽도 마찬가지 도색입니다. 디테일 자체는 되게 그냥 심플합니다. 먹선을 조금 넣어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막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음은 암룡입니다. 비클 머신 자체 이것만 똑 떼면, 윗부분만 떼어내면은 광룡이랑 100% 동일합니다. 스티커의 개수랑 위치까지 동일하고요. 색깔만 다르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변형했을 때 등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철용신의 가슴 되는 부분이 여기 또 도색으로, 회색은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형한 광룡과 암룡입니다. 여체형 로봇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질감을 약간 느끼죠. 심지어 같은 용신 로봇인데 엄청난 프로포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변형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네요. 먼저 광룡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엄청난 그 체격 차이가 느껴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용신 로봇입니다. 다리 두께라든가 허리, 뭐 흉부 등등등 엄청난 차이죠. 머리 자체는 무늬부터 해서 얼굴까지 도색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머리카락도 존재해서 약간씩 또 가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몸통, 특히나 허리 라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허리 라인은 어깨 부분에 스티커 들어갑니다. 검은색깔 라인을 스티커로 붙여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 모양은 편손이랑 주먹손까지 두 종류 부속이 됩니다.
흉부도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 스커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리, 허벅지 라인부터 해서 쭉 이제 발끝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엄청납니다. 이 정강이 쪽에는 회색깔 스티커가 붙게 되는데 뭐 그런 건 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일단 네 프로포션이 굉장히 과감하죠. 참고로 이 비클머신의 이 선두 부분 여기가 다리입니다. 변형을 포기한 이유가 여기서 살짝 보이죠? 이러면 포기할 만하지. 몸통 부분도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게 브라이싱크론이라고 하는 그 이 변형 전과 변형 후의 그런 사이즈감이라든가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엄청납니다. 이게 차이가. 그리고 등에 무장인 파워암 메이저포가 들어갑니다. 이쪽 역시 아까 비클머신이랑 같은 형태입니다. 일단 가동은 안 해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거나 그런 거 없고 회전 정도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서 등 자체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액션이 가능해서 접힌 상태 고정형이라고 해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룡 이쪽은 세우는 게 조금 힘들어요. 아까 광룡 때부터 보셨지만 발이 굉장히 작고요. 접지가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암룡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너무 길어서 굉장히 좀 무게중심 잡기가 까다롭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지금도 약간만 조금만 흐트러져도 잘 안 서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얼굴은 광룡과 같이 하나로 그냥 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얼굴 도색이 다 되어 있고요. 이 머리카락 디테일 요것도 다 도색이 되어 있는 연질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은 가동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몸통은 광룡에서 컬러만 바뀐 흉부도 일단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들, 스커트 당연히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어깨 부분에 스티커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고 광룡과 유일하게 또 몸쪽에서 다른 게 있다면 요 팔꿈치입니다. 암룡은 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팔꿈치에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거기다 조립할 때 이 팔 부분은 색깔만 다른 런너를 사용해서 광룡한테 팔꿈치 조인트가 있는 팔이랑 암룡인데 이제 팔꿈치 조인트가 없는 거 정크로 또 남아서 혹시 나는 조인트 있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쪽 팔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죠. 이 편손이랑 이 주먹손 한 세트씩 부속이 되고요. 다리 쪽 디자인도 뭐 100% 같습니다. 컬러만 다르고요. 역시나 아까 비클 머신이랑 비교했을 때 다리에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그리고 등 쪽에 플렉시블 암드 컨테이너 메인 무장이죠. 다만 이거는 가동형은 아닙니다. 펼쳐진다거나 그런 기믹은 없고요. 조인트 자체는 중앙이랑 사이드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또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철룡신에 달려있는 무장이 이쪽이 가동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가동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떼다가 이 암룡에 달아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가동형 무장이랑 비가동형 무장의 사이즈가 꽤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광룡의 무장도 이 가동형이 훨씬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길죠? 끝부분이랑. 그래서 애니메이션처럼 펼쳐서 쭉 펼친 다음에 이 도색되어 있는 추가 파츠 요거를 앞에다가 끼워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너무 무거워서 뒤로 처지거나 애초에 서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베이스의 힘을 좀 빌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이 허리 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액션 포즈 취해봤습니다. 프라임 로즈의 달 그리고 쉘브르의 비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박력은 개인적으로 역시 네 암룡 쪽이 박력이 더 있지 않나. 아무래도 미사일이다 보니까 암룡은 이 백팩 쪽에서 이렇게 철룡신의 가슴이 되는 부분을 떼어다가 이렇게 쉴드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동! 암룡이랑 같으니까 광룡으로만 볼게요. 이 목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들고 숙이고도 꽤 되는 편이고요. 이 목 관절 자체는 이중 관절입니다. 좀 작지만 가동 범위가. 그리고 어깨 좀 놀랐는데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깨 앞뒤 가동이 존재하는 데다가 이 기본적으로는 볼 관절
단지 어깨 장갑이 따로 움직이지 않아서 팔을 옆으로 들 때 같이 너무 대놓고 움직인다는 거? 요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이어도 엄청나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 있고 허리 좀 놀랐는데 흉부 가동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들고 숙이고가 가능해요. 거기다가 회전도 자유자재에 편해지고요. 그리고 위 이쪽은 또 볼관절이에요. 나중에 또 헐거워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건 주의하세요. 고관절, 스쿼트 자체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어서 옆으로 들고 앞으로 들 때 편하게 들어지고요. 그리고 무릎, 여기 진짜 놀랐던 게 이중관절. 이중관절입니다. 대신에 C형 파츠를 활용을 합니다. 위쪽은.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놀랬던 거는 무릎 쪽 회전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접지할 때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단지 이제 발목 가동이 없습니다. 단지 이 발 자체가 이렇게 앞뒤로 가동한다는 것 정도. 이 정도가 전부일 뿐이지 발목이 안쪽으로 굽어진다거나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이 발목이 꺾이는 게 없다 보니까 접지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주의하세요. 이번엔 대망의 철룡신입니다. 이 암룡과 광룡이 심메트리컬 도킹을 하면 탄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쪽이 광룡, 이쪽이 암룡. 특징이라면은 다른 용신 로브랑은 달리 이 무장이 등 쪽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초룡신은 허리였고 경룡신은 손이었죠. 무엇보다 기존의 용신과는 이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 덩치 차이가 좀 적당히 나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스타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차이네요. 이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방금 얘기했었던 변형합체 포기. 굳이 따지면 이 두 부위가 같습니다. 어깨랑 이 차량의 앞부분이랑 같은 부분인데 이 차이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요런 것 때문이라도 애니메이션 스타일 좀 살리고 프로포션 살리려면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잘 보면 철룡신에 달려있던 요거 있죠? 요게 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컬러 배치를 맞춰보면은 같은 부위가 맞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머리, 눈과 초록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은 도색입니다. 나머지 뒤통수에 있는 검은색이랑 이 이마 위에 있는 주황색 이쪽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흉부, 이 위에 있는 프랑스 국기의 이 컬러, 이거는 스티커고요. 흉부가 메탈릭 컬러로 내부가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그린 안쪽에 은색으로 도색해서 좀 바짝바짝하게 빛나는 걸 재현을 해주었고요. 어깨는 잠깐 아까 보셨지만 일단은 파츠 분할로 많이 해놨습니다. 윗부분에 역시나 이 도색 포인트 살짝 존재하고요. 이제 반대쪽에 암룡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팔 부분, 이 팔 자체는 좀 샤프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얇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도킹 전에 있는 손이랑 같은 모양의 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철룡신용으로 이 주먹손 역시나 들어가는데 요 사이즈 차이 잘 보시고 이 철룡신이다, 이제 암룡, 광룡이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의 회색, 이쪽은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데 스크래치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다리, 야 다리가 진짜 얇죠? 또 굳이 비교하면은 이 차량의 후미 부분이 다리가 되는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발가락 부분을 분할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색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접지력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발꿈치 기믹이 있다면은 발꿈치 자체가 이렇게 신축한다라는 거, 요런 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거, 가동도 하지만 요거 참고하셔서 이 가동시킬 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 가동을 합니다. 발가락 부분도 회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접히는 등 다양한 각도로 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동은 어떻느냐? 일단 머리가 돌아가는데 약간 이런 데 구조물 같은 게 걸리기도 해요. 이런 구조물을 가동시켜서 움직여주면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숙일 때 목 안쪽 뿌리 부분이 가동을 해줍니다. 해서 움직일 때 큰 부담은 없고요. 어깨 부분도
굉장히 자유롭게 앞뒤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이랑 팔 가동이랑 이쪽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프레임 잘 움직여서 굉장히 이 윗부분이 가동을 하는데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조심하시고요. 가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들어서 쭉 내려줄 수도 있거든요. 해서 어깨 들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볼 관절로 되어 있어요. 또 다만 이렇게 가동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깨에 있는 바퀴 디테일 보면은 안쪽에 그냥 걸쳐두는 형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수로 이 회색깔 프레임이 이 바퀴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돌아올 때 헷가닥하고 얘 바퀴 제껴집니다. 부러질 수 있으니까 파손 조심하세요. 팔꿈치는 이렇게 회전시켜서 앞으로 굽혀주면 엄청나게 또 가동을 해줍니다. 단일 관절이지만 허리 가동이 또 좋은 편입니다. 흉부 볼 관절이 존재해서 크게 들고 앞부분 가동 가능하고요. 숙이고가 가능합니다. 잘 보면 허리 회전 자체가 따로 없어요. 흉부만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고관절 자체는 역시나 사이드 스쿼트라든가 다 가동을 해줍니다. 크게 가동을 해주는 편이고 옆으로 들 때 따로 무리가 없고요. 따로 고관절 자체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는 기믹이 존재해서 다리 드는 것도 부담 없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가동을 해주고요. 이쪽은 무릎 회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발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발가락 가동하거나 이제 앞이나 뒤 가동하면서 뒤쪽은 신축을 한다. 백팩 쪽은 앞뒤 가동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뿌리 부분이 크게 위아래로 가동을 합니다. 좌우 동일하게 가동을 해요. 근데 동시에 수직으로 들지는 못합니다. 걸려버리죠 중간에. 그 외에도 무장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한다든지 중간 가동이 또 존재해서 다양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보통 조립할 때 철용신 쪽으로는 무장들이 다 가동하는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이 메이저포 같은 경우도 끝부분이 또 가동을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컨테이너 부분은 잘 보면 이런 작은 또 디테일들이 존재해요. 이렇게 끝부분이 열린다든지 쭉 내려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의 아래쪽으로 스탠드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참고하세요. 필살기인 빛과 어둠의 춤 포즈를 조금 따라해봤는데 박력이 뭐 솔직히 초룡신 때 이레이저 헤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볼륨감 자체는 굉장히 커졌죠. 이런 부분은 참 괜찮네요. 그리고 근접 무장인 더블림 온글 격투 무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팔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예 이렇게 팔 자체를 빼서 교체만 하면 됩니다. 또 극중 장면을 어렴풋이 따라해봤는데 이 가동은 전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어서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고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포즈는 잘 나오네요. 그리고 미러 쉴드 같은 경우는 탈착이 됩니다. 예, 탈착이 가능해서 이 속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요. 이 흉부 같은 경우는 짜잔! 클리어 그린 파츠가 들어가서 이 부분은 내가 그냥 교체하고 싶으면 그냥 교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구성입니다. 철룡신, 광룡, 암룡, 비클머신, 비클머신, 그리고 각종 옵션들, 무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 그러면은 변형합체가 없는 대신에 형태별로 한꺼번에 하나만 사도 다 전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 변형 합체 그 기믹의 손맛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다. 변형 합체가 1절도 없어요. 이제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슈퍼미니프라 천룡신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변형 전, 합체 후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볼륨감이 나쁘진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아무래도 타이틀이 슈퍼 미니프라인데 가격대가 좀 비싸게 와닿는 감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 느껴지긴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철룡신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따로 점수는 없는데 일단 아까 예, 엔딩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사면 모든 형태가 한 번에 전시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초룡신 같은 경우는 형태별로 하려면은 세 개를 사야 되는데 철룡신은 하나만 사면 된다. 대신에 변형 기믹이 없다. 라는 확실한 장점과 확실한 단점이 존재하는 그런 키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뻑쉣!